과거 오락실 게임이 가정용 게임기로 이식되었을 때 아쉬웠던 요소는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은 횟수의 게임 컨티뉴가 아쉬웠는데요. 슈퍼 패미컴으로 발매된 킹 오브 드래곤즈와 파이널 파이트에는 다소 황당한 방법으로 컨티뉴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먼저 킹 오브 드래곤즈는 2피로 게임을 시작해서 1크레딧이 남았을 때 캐릭터를 죽게 한 후 컨티뉴 화면이 나오면 2피 컨트롤러의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캐릭터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제 1피로 게임 컨티뉴를 해서 캐릭터를 선택하고 크레딧이 0으로 변경되면 2피 캐릭터를 선택 후 크레딧이 90%로 변경됩니다. 슈퍼 패미컴판 파이널 파이트의 경우는 제작사가 숨겨놓은 보너스 크레딧이 존재하는데요. 원래 게임에서 제공되는 기본 크레딧은 3회만 제공되지만 게임 순위의 이름을 1위는 캣, 2위는 콩우, 3위는 가이로 작성하면 개인 크레딧이 5회로 변경됩니다. 두 번째는 개를 이용한 크레딧의 횟수를 늘리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4스테이지의 배경을 보면 짓고 있는 개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개가 있는 위치에서 캐릭터를 미세하게 위나 아래로 이동시켜 개의 동작이 빨라지는 위치를 찾습니다. 이제 아무 조작도 하지 않고 캐릭터를 그대로 두면 특정 시간마다 보너스를 주는데요. 첫 번째 개에서 4초를 기다리면 1000점의 보너스를 주며 두 번째 개에서 60초를 기다리면 1크레딧이 추가되고 세 번째 개는 60초마다 목숨 한 개를 얻을 수 있으며 마지막 개는 1초마다 캐릭터의 에너지를 조금씩 채워줍니다. 킹 오브 드래곤즈에서 캡콤 로고가 나올 때 방향키를 아래 R버튼, 위 L버튼, YBXA버튼 순서대로 입력하면 타이틀의 배경화면이 파란색으로 변경되며 2인용에서 같은 캐릭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파이널 파이트는 타이틀 화면에서 L버튼을 누른 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숨겨진 옵션이 등장합니다. 해당 옵션에서 난이도와 사운드 테스트, 엑스트라 조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